자, 한시 노란색 테란이 최우선 선수입니다. 최우선 선수의 진영은 한시 노란색 테란이고요. 박준호 선수는 11시 빨간색 저그예요. 네. 선남 강원님. 예, 아마 그 프로리그에 한번 예, 엔트리에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우 선수가 지금 예. 자, 7배럭인가요? 7배럭 전진 7배럭인데요. 예, 최우서. 자, 최우선 선수가 박준 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예, 이거는 박준호 선수가 이번 세트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요. 네. 최우 선수가 이번 경기 후반 운영하면서 굉장히 그 집중을 많이 했을 텐데. 자, 드론 한 기가 지금 나온 SB 서로 맞췄습니다. 자, SB는 드론 따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거는 걸리면은 저글링, 아, 찍었어요, 이미. 뭐, 걸리고 말고 없이 이미 저글링 찍은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드론이 지금, 자, 한 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원배력에서 마린 찍히고 있지만, 자, 상황이 이미 저글링이 나오고 있는 박준호. 자, 이거는 SB 정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최우선이 드론 나오는 거 보고 11시에서 뺐었던 거거든요. 아, 이거는 박준호가 12드론 앞마당을 하니까, 예, 이번에도 할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첫 게임에 땐 2H를 레어를 선택했었고, 두 번째는 3H를 레어. 예, 지금은, 예, 최우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말인데 우선은 뺐습니다만 SB 나와야 돼요. 저걸링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SB 한 기로 막으려는데 마린 두 기 있고요. 자, 하지만 박준호가 빈틈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는 경기. 예, 최우선 배럭도 띄어져 있고요. 자, 지금 박준호 저걸링 또 뽑았어요. 또 뽑았어요, 지금. 아, 마린들 나오자마자 저글링 컨트롤해주고 있는 박준호. 저글링 4기 더 찍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견제만 해줘도, 예, 11시 쪽에, 아, 운영이 되고 있는 박준호예요. 여기서 견제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니, 맞는다 하더라도, 예, 박준호가 이미 많은 이득을 차지했고, 예, 이거는 경기가 저글링 4기까지 오면은 더 압박을 받을 겁니다, 최우 선수. 자, 저글링 2기 또 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거든요, 지금. 자, 저걸도 와서, 이거는 경기, 최우선, 예,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아, 저걸링들이, 자, 끝까지 그, 마린 나오자마자 두드러 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GG가 나옵니다. 2대 스코어를 앞서가고 있어요. 5대, 아니, 5판 3선제에 2대 1로 앞서가는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선수가